자, 반갑습니다. 2011년도 국가지구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이 캔틸레버 끝단에 피하중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상연으로부터, 자, 위에서부터 4분의 h, 이 높이의 4분의 h 위치에 고정단의 미소면적 A에서 힘응력과 전달력을 구해야 했다. 맞죠? 자,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RA, M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먼저 시그마 MA는 0, 오른쪽 플러스 MA 플러스 PL은 0, 따라서 MA는 마이너스 PL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MA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PL 맞죠? 그리고 시그마 FY니까 0이죠. 위로 플러스 SA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즉 RA가 SA입니다. SA는 P, 방향 위로 맞죠? P입니다. 자, 공식 다 기억나죠? 자, 먼저 힘응력 I 분의 MAYA입니다. I가 얼마입니까? 12분의 BH3성. MA는 일단 마이너스 PL로 갑시다. 마이너스 PL, 또 위에서 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H는 계산해보세요. 날라가죠? BH제곱 3PL. 자, 전달력 TA는 IB SAGA. I는 12분의 BH3성 B. SL 얼마? P. J는 B 곱하기 4분의 H. 도심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분의 3H죠. 8분의 3H는 계산해보면 8BH의 9P입니다. 자, 지금 2011년도 국가지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림같이 직사각형 단면 가진 캔틸레버의 양 끝단에, 이 끝단에 P가 들어왔을 때 미소면적 A가 사이에서 얼마 떨어졌는가. 먼저 이걸 구하고, 맞죠? QA 이거 식을 하려고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하중입니다. 겔버버입니다. 겔버버, 겔버버, 겔버버. 2012년도 국가지구입니다. 자, A점의 전단 응력, 타와 힘응력 있습니다. 자, 이때 A점의 전단 응력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RC가 들어올 거고요. 또 SB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시그마 MC는 0입니다. 시계방향 플러스 SB 곱하기 A 마이너스 W A 2분의 A 따라서 S에 날아가고 SB는 2분의 WA입니다. 시그마 FY는 0 플러스 SB 플러스 RC 마이너스 W 플러스 A 곱하기 A 0 RC는 WA 마이너스 SB. 자, SB가 끝까지 얼마 있어요? 맞죠? 는 WA 마이너스 2분의 WA니까
2분의 WA 올라간 거. 이거는 2분의 WA, 이것도 2분의 WA.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SB가 2분의 WA로 내려왔죠. 그러면 이거는 RA는 SA와 똑같죠? MA는 똑같습니다. 시그마 M A는 0, 시계방향 플러스 MA 플러스 2분의 WA 곱하기 A는, 따라서 MA는 마이너스 2분의 WA 제곱. 일단 적어놓읍시다. 시그마 FI는 0 유로 플러스 SA 마이너스 2분의 WA는 0, 따라서 SA는 2분의 WA. 이게 마이너스 2분의 WA 제곱, 이거는 2분의 WA. 자, A점입니다. A점. A점은 지점부 최상부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tau A는 IB분의 SAGA, I는 12분의 BH 삼성 B. 어? 최상단분에. 그러면 SA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G가 얼마인데? 0이잖아요. 따라서 0. 다시 전단응력은 양 끝단의 전단응력, 양 끝단의 전단 응력은 0입니다. 입술은 A는 I분의 MAYA, 12분의 BH3성 마이너스 2분의 WA 제곱, Y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H BH 제곱 3 WA 제곱. 자, 9가지입니다. 갤러버버.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지. 반력을 구하라, 뭐 이 구해라. 그 다음에 이걸 다 구해라. 그 다음에 이거 얼마인지, 그리고 이거 왜 0인지. 맞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2022년 5월 13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웃음) 감사합니다.